드립 칠 때 뭐 이건 예. 채팅창 같은 거 많이 보고 치는데 우리 그 KCM 종족청 전 예. 시청자 여러분들은 너무 다 착해. 일단은 좀 약간 당신네 방송은 네. 어떻단 얘기예요 그러면? 좀 까주고 이러세요. 천민정 좀 까주세요. 아유 나같이 마른 사람 까면 쓰러집니다. 보면서 좀 읽고 좀 약간 놀리게 예. 예. 너무 이게 얌전하셔가지고. 자, 그러니까 그 진행자의 그 시청자라고. 예.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가스. 가스러쉬. 가스. 예, 예. 아이고 무소유금님 고맙습니다. 중계방에서 많이 보시는구나. 저까지 말고 형가세요. 예. 예. 또 읽게. 자. 늙은 KCM님. 그러니까 나 깜짝 놀라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51살이라니까요. 51살. 네. 재밌게 까야지 재밌게. 네. 멀티 3회 처리 선택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멀티 3회 처리는 야 근데 또 바로 체크. 예. 이걸 또 봤어요. 네. 참. 봤죠. 네. 이 정보를 다 가져갔으니. 이 정도는 괜찮은데. 예. 이 정도는 예. 이 정도는 괜찮죠. 요 정도는. 예. 자, 근데 오버로드 못 오게 하려고 마린 움직임 보여. 내 앞마당 안 보여 주려고. 아, 오버로드 얘들. 예, 최대한. 예. 오버로드 최대한 안 보여 주려고 마린 움직임 예. 액션 해 주고 있고요. 무소유금님 또 중계방에서 중계방 환경 괜찮죠? 예, 불편한 점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 매니저들이 해결해 드릴 겁니다. 네. 임시 본자라임 임성주 임유한 임지훈. 그럼요 본자입니다. 뒤에 가서 그 힘이 많이 빠지는데요. 아니야 예. 본자 인정. 힘이 많이 빠지는데 예. 아 예 압수수색님 계속 덕담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아직도 스타는 재밌다라고 말씀 많이 해주십시오. 자 그럼요. 휴가들 잘 보내고 계신지 그리고 BP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생마린이 나갔는데 네. 나갔는데 임홍규가 못 봤죠. 놓쳤죠. 예. 네. 못 봤죠, 이거? 마주침. 아, 좀 생각은 하나요? 좀 그 뭐야, 찾는 거 같은데. 아, 이거 찾네요. 찾네요. 근데 아자자자자자자자. 예. 저 우리 두 개 끊기고요. 예. 잡아 먹었고 살짝. 자, 저글링으로 계속해서 체크해 주고 있고요. 8시 쪽에서 또 저글링이 좀 나와 줄 것 같아요. 근데 이영호 선수는 일단 투베럭 아카데미 테크거든요. 이러면은 예. 성큰 콜로니를 양쪽에다가 예, 멀티 쪽에 뭐 한 개, 앞마당 쪽에 두 개 요 정도는 좀 박아 줘야 됩니다. 예. 조금 있다가요. 자, 근데 이거 지금 마린이 원래 보통 들키면은 빼는데 들키면은 빼거든요, 원래. 왜 상대가 저글링을 찍으니까 컨트롤링. 아니 원래 마린 하나도 안 죽었. 아니 원래요. 마린 아니 이게 역심리예요. 이게 원래 들키면 빼야 돼요. 왜냐면 저글링을 찍기 때문에 빼는 건데 원래는 뭐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스팀 업 됐고요. 정면 이게 다가 아니 여기서 액션 보여주고 이거 얘 뭐냐. 아니 파이어백까지 오셨네요. 이거 뭐죠? 레이딩의 파이어뱃에 뭡니까 이거? 아 이거는 좀 터졌죠 이미. 야 참네. 아니 이게 5분만에? 이게 계산 밖의 행동이에요 지금 정규 입장에서. 와 들어 재즈! 5분 57초! 재즈선은 저그 전멸! 아니 이게 있잖아요 보통은요 12시에서 오마린과 원해십이 봤죠. 그거를 오저글링이 봤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거기서 병력을 빼서 합쳐야 됩니다. 왜냐면 저글링을 오저글링에서 두 개가 죽어서 3저글링이 남았어도 두 개 남아 두 개만 더 돌려서 7저글링으로 먹으면 테란이 그렇게 오마린이 먹히면 안 좋아요. 예. 네, 그렇죠. 안 좋아요. 저 먹히면. 근데 그거를 또 돌려서 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리전의 역의 심리전. 그러니까 일반적이면 안 오잖아요. 역심리전. 그러니까 내가 안 올 줄 알았지. 이거는 임홍규 입장에서는 당연히 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당연히 진짜. 그랬더니 거기서 막 이러고 있었더니 뭔지 압축으로 뭐가 빠지겠다고. 네. 그리고 이용호는 아예 그 계산이 있던 거예요. 내가 패스타카였어요. 패스타카, 초패스타카. 그러니까 네. 아카데미 타이밍을 굉장히 빨리 땡겼는데 23 정도에 땡겼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내가 이 병력이 먹히더라도 스팀업이 돼서 스팀으로 좀 시간을 벌 때 정면 가는 거에서 이득을 보겠다라는 게 이미 계산에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 무슨 오마린을 못 막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심리를 배제한 1차원적으로만 게임을 보신 거고 심리상까지 이게 봤을 때는 그냥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고 임홍규 선수는 상황에 따른 정석 심리전을 예.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그리고 어지간한 해설위원 어지간한 프로게이머 생각을 넘어가 버리는 그죠? 내가 네가 생각한 대로 해주면 뭐 그 뭐야? 네네네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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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당연한 안 하는 거고, 게 보수인 거고 예. 과감한 거죠. 그 이영우 선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감한 판단을 했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고 진짜 이목규 선수 이렇게 뭐? 캐릭터가 2시간 기다렸는데 5분만 아니 형님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1차원적이게 놀리는 네. 게 아니고 제가 네.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영우 선수의 심리전이 역심리전이 잘 먹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그는 전멸을 맞이했습니다. 저그 꼴등했고 자 저 꼴등 최초죠 이번 시즌 장현철이 1킬만 하라고 네,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도재욱과 변현재가 태양의 제국과 폴리포이드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와 재밌겠어요 이거. 이영호 대 도재욱은 1대0으로 8월 기준입니다. 이영호 선수가 앞서가고 변현재 선수는 엄대엄 2대2 네 번 했네. 자주 했네요. 변현재 이영호 2대2 그리고 예. 변현재 선수가 이영호 선수를 종종 잡더라고요. 이영호 선수 잡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제가 예. 이영호 상대로 10판에서 2판 이기면 천적이라 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2대2예요. 아. 이거는 천적을 넘어선 뭐라 그러죠? 약간 그 1 담당 1진 이 정도면 제 기준에서 완전 상성 뭐. 예, 진짜 잘 잡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도재욱도 남아있기 때문에 토스 입장에서도 할만하다. 그리고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도 할만하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겠어요. 뭐 다른 사람인 같으면 아예 한 명을 못 잡겠어. 근데 이, 그게 한 명이 이용호야 그러면 네. 그래 약간 보스 몹 잡는 느낌 나죠 그래 네. 시선 눈 안 맞으시려고 맞아. 자 그러면은 맵 선택과 변현재 도재욱 카드 중에 어느 카드가 나올 것인지 함께 확인하시죠. 자 태양의 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현재가 나올 것 같아요. 변현재가 태양을 하고 도재욱이? 대장 변현재를 남겨두고 자 도재욱 선수가 도재욱 선수가 태양 변현재가 그럼 폴리포이드 그렇죠. 남겨놓는 거네요. 뭔가 생각이 있겠죠. 뭐 생각이 확실히 합의가 있었을 것이고 예, 맞아요. 왜냐면 그 게임 그 분위기에서 예, 예. 이제 아까 터졌었잖아요. 그때 이미 예. 상의를 계속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겠지 그렇겠지 예, 예, 예. 야 도재욱이 태양의 제국 남은 맵이 두 개니까 태양을 예. 고르면 내가 나가고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폴리포이드를 고르면 변현재가 예, 나가고. 네, 맞아요. 이렇게 아마 협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충분히. 근데 도재욱 네. 선수가 폴리포이드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일단은 힘싸움 맵인 태양의 제국 골라 줬거든요. 예. 도재욱 선수가 이제 고른 거죠. 그렇죠. 토스가 두 명이 남았으니까 예. 이용호 선수가 픽을 했지만 나쁘지 않은 서로에게 그렇죠. 진짜 이제는 5대5 승부 느낌이 나요. 더군다나 승률을 보니까 도재욱 선수도 사실 테란전 승률이 조금 더 지금 68%가 나오고 있고 저그전 승률은 48%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그가 다 사라져가지고 해볼만 한 상황이 됐고 이영호 네. 선수도 토스전이 77% 저그전이 40% 최근 성적이 77%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잠깐만. 상대 종족을 상대로 날이 서 있는 상태에서 맞부딪힙니다. 아니 이영호 토스전 77%네 비인간 7승 2패 8월에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의 일곱 번째 세트입니다. 끝이냐 시작이냐 이영호 선수와 네. 도재욱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결과를 네. 봐도 아시는 것처럼 테란이 센 게 아니고 이영호가 센 거. 이영호가 네. 센 거. 앞에서 다 쓰러졌어요. 네, 네, 네. 이영호가 센 거. 이영호 이재호 두 호발이 그래요. 호랑이가. 그래요. 이재호 이영호 이 두 호랑이가. 그러니까 센 종족이 거예요. 센 게 아니에요. 선수가 센 거지. 맞아요. 그 제가 볼 때는 힘진풍을 보세요. 16강 간 적이 지금 뭐? 그래도 시즌 9 동안 두 번. 아홉 번에 두 번. 어마어마한 거. 두 번이면 그래도 잘 갔어요. 그럼. 갔어요. 그 30대에 다 간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영호 선수는. 네. 이영호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이영호 선수가 한 50대 중반쯤에 저랑 네. 패태전 하면 네. 그 제가 할 만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실력에. 그 근거는 뭐예요? 판단 근거. 아 형님 그거를 근거를 찾으시면 어떡해요. 네. 온 세상 일이 그렇지. 법으로 따져도 그렇고 근거가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고. 아니 55세 정도에 그래도 이영호의 55세랑 하면 제가 이기겠죠. 자기야 뭐. 내가
이태경의 33대첩을 그냥 근거가 없이 맞췄어요. 느낌. 왜 네. 왜 캐스터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냥 느낌이요. 아니 아니. 아니 저 저는 지금 나이. 아, 예. 저는 지금 나이. 에이. 자, 우리 중계나 합시다. 자, 어쨌든가 도재욱 대 이영호. 도재욱 위에 놓여 있고요. 맵은 태양의 제거. 일단 가로에 위치해 있고요. 이렇게 네. 되면은 토스도 뭐 나쁘진 않은 위치. 네. 이게 왜냐 세로가 나오면 토스가 멀티 먹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네. 세로의 옆구리라고 하죠. 네, 옆구리를 네. 먹는 데 있어서 좀 방해를 받기 때문에 가깝잖아요. 예. 토스가 조금 안 좋은데 이렇게 되면 멀티 먹기가 좀 수월하죠. 세로로 쭉 이어 먹으면 되거든요. 네. 아, 저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캐스터님도 평소에 스타 자주 하시나요? 저는 건강을 위해서 끊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열받아서 너무 빡치더라고요. 열받아서 이게 늙으니까 손도 네. 안 움직이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가 잘해서 지는 거는 내가 인정이 네. 되는데 내가 못한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스타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뭐 롤 요새는 롤 그리고 뭔가 당구 네. 지면 열받는 거. 그러니까 이 나이에 네.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억 하고 목 뒷목 잡고 쓰러지잖아요. 그럴 것 같더라니까요. 그죠. 아우 써니님 또 열받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키보드나 마우스를 뽀개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건강을 위해서 저는 끊었습니다. 네. 보기만 합니다. 못하겠다. 따라서 못해요. 공군 에이스실 박영민이 이영호 선수 잡았던 경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맵에서 저는 경기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기억이 안 나요. 네네. 자, 도재욱 선수는 7시를 들러서 영민이 형이 스타 테란전은 참 잘했어요. 영민이 형, 박영민, CJ 박영민, 마프. 네, 테란전은 네. 잘했어요. 근데 맞아 맞아. 좀 약간 까칠해서 그러지. 박영민 선수 하면 이제 네. 파일런으로 센터에 하트했던 그 맞아요, 경기를 맞아요. 기억나고. 그렇죠. 마프라는 별명이. 아 CJ CJ 때예요. 네. CJ. 아무튼 네. 노이트가 노이토스 1 경기를 해도 뭔가 한 10 경기를 치르고 듯한 표정 기억나잖아요. 세상에 모진 풍발을 다 맞은 듯한 얼굴로 경기석에 앉아 있던. 노안이라며 노안. 기억난다 진짜. 일단은 더블 네. 출발하네요. 배럽 더블. 자, 살펴보고 도재욱 선수는 빠져나가고 있고요. 드라곤이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드라곤 푸시 가고 있고요. 네. 자, 러시거리가 좀 가깝기 때문에 이거 드라곤이 바로 압박을 가면 네. 마린을 타격을 조금 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이용호라면 안 당하나요? 칼 타이밍인가요? 그래서 막 발걸음을 재촉하고 가는데 컴퓨터네 그냥 컴퓨터. 1초 네. 차이? 1초 그냥 딱? 아시죠 그거? 뮤탈 우와. 데뷔할 때 네. 터렛이 뮤탈 도착하기 직전에 완성돼야 그게 자원 최대한 캔 다음에 최적화로 막는 거 똑같은 거예요. 벙커가 어떻게 드라곤 딱 오니까 드라곤 딱 올 때 짜증나겠다. 네. 봤을 거 아니야 드라곤. 예 벙! 그죠 그죠 그죠. 아, 이거잖아. 벙! 지어졌네. 네, 벙커 지어졌고요. 앞마당 활성화 해주고 있고 이러면 테란이 기분 좋은 출발이죠. 토스가 뭐 질럿을 찍으면서 초반부터 괴롭혔던 것도 아니고 미네랄 채취에 있어서 굉장히 원활한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테란이 되게 기분 좋은 상황에서 좀 시작을 합니다. 도재욱한테는 요 정도 출발이면은 나쁘지 않죠. 야 지금 양가 도맨 신도들과 가제 신도들이 네네.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모리 아카데미 그리고 토스는 앞마당 쪽에 로보틱스 네. 공중 동선이 좀 가까운 데다 지었어요. 예.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워낙 경기가 또 재밌어가지고 추천 즐겨찾기 북튜브와 KCMTV 저희들 여기 운영하는 유튜브 많이 키워주시고요. 또 대풍선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농성 광고주 후원자 찾고 있고요. 네이리스 레족체 석하보 서지수 카덴지 보에 다 공식 출격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도 재밌겠네. 네, 장난 아니에요. 석하보. 네. 요새 석하보라 불러요? 네. 석하보. 누나 나주고. 예, 북튜브도 많이 키워주세요. 아직 이 진무기 튜브가 잘 안 크고 있더라고요. 되게 보고 있거든요. 자, 계속 농성. 벙커 두들겨주고 있는 오재욱 선수. 얘들아, 이거 토스 다 잡으면 여걸킬이야. 예, 맞습니다. 이건 여걸킬의 요번에. 야, 태클! 예, 위험. 예. 이영호 선수는 뒤가 없어요. 혼자 남았기 때문에 예. 모든 플레이에 있어서 조금 약간 신중함이 좀 묻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윤철 저는
진짜 미친 거였고 이몽규전도 미친 거였고 예. 근데 신중함이 조금 묻어있는 빌드 선택과 어느 정도 경기 예. 그림을 좀 그려주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올인성이 짙은 그런 플레이가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예. 딱 보시면은 어느 정도 다 따라가면서 배제 안 하고 맞춰가는 플레이를 지금 해주고 있고요. 네. 도지혁 선수도 리버 테크 밟아 나가네요. 네. 이거 진짜 실력 대 실력전이에요. 근데 출발은 이영호가 괜찮다. 인구수만 봐도 지금 거의 흡사하죠. 예. 보통의 지금 상황에서 테라니 인구수가 토스보다는 거의 뭐 5에서 10 정도가 좀 적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 모습이죠. 예. 자,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찐막이 남을 것인가? 아, 근데 오늘 좀 많이 재밌네요. 경기, 네. 경기 내용이 대체적으로 좀 눈이 정화되는 경기들이고 길이도 적당하고 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아 왜냐면 해설하다 보면은 네. 좀 늘어지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가끔 핸드폰도 좀 보고 이러고 예. 시간도 보고 이러는데 정말 급박한 경기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늘도 정말 너무 재밌네요. 네, 종격치 관장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또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셔틀이 날아갑니다. 근데 고올리아 아 대처 깔끔하죠. 자 예. 섬에다가 뭐 갖다 놓나요? 아니면 바로 그냥 리버가 베럭스로 보고 자 패트롤 시켜놨어요. 네, 베럭스 보고 약간 억지로 내리죠. 지러시 타이키 때문에 탱크. 내리고 질러 뿌리면서 탱크 이득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 씨야! 골리앗이 있어요. 야 그래도 한 대 탱크 하나 잡아먹고 자 근데 이거는 좀 살아가기 힘들죠. 자자 골리앗 그 정면 쪽 야! 보세요! 도지우 지상구 리버 살아있고 리버 살아있고 오 타격 심하게 부는데요. 예? 타격 심하게 부는데요. 뼈 부러지는 소리 들리는데요. 자 그래도 담장 끼고 담장 끼고 드라군 HP가 좀 빠져있기 때문에 탱크 갔다 이어받기 하면서 막아내고는 있습니다. 근데 리버가 쌩쌩해요. 리버 HP가 풀피고요. 셔틀만 좀 빨갛지. 네, 셔틀만 좀 빨피. 거기까지? 자, S12 오는데요. 욕심은 안 내네요. 아, 셔틀이 빨개. 어쩌나 자, 정면. 드라군 맞아주면서 드라군 맞아주고 S12! S12 뭉쳤어. S12 위에! S12. 자, 탱크! 오! 자! 쉽게! 좀 더 봐야 돼, 좀 더! 셔틀! 셔틀이! 안 돼! 셔틀 살아가! 러브샷! 더블 KO! 자, 러브샷 하면서 SCB는 유지, 그리고 예. 상대의 드라군 다 잡아냈어요. 이러면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별로, 토스가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옵저버드 커트를 마저 해내고 이러면은 테란도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을 할 거거든요. 예. SCB 피해가 그 생각보다 없었기 때문에 인구수 68대55 네, 그러면서 자, 스캔 뿌려보고 상황 체크 아래쪽에 아비터 테크 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도재욱은 아비터예요. 네. 자, 넥서스 펴주고 있고요. 도재욱도 예. 바로 확장하면서 요 정도 되면은 그래도 토스가 기분이 나쁘진 않지만 예. 엄청 좋을 것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옵저버 커트 이 셔틀도 좀 불안불안합니다. 이영호한테 이 정도 상황 주면은 괜찮죠. 근데 이거 좀 약간 무리수가 될 수 있어요. 셔틀은 셔틀 살고 이 리버가 죽고 탱크 비율이 깨지잖아요. 탱크 한 대 이거 너무 큰데요. 이거 좀 많이 큽니다. 지금 탱크가 한 대도 없어요. 한 대도 맞아요. 이제 한 대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 SCB 나와야 돼요. 이제 SCB 나와야 돼요. 자 이거는 토스가 이득 봤죠. 이득 봤죠. 이거는 확실히 이득 봤죠. 다크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투다크 스캔 많이 뿌려졌거든요. 도재욱이 투다크 이 타임 이거는 붓고 뿌려요. 이거 만약에 꾸물거리는 거 보고 뿌린다 그러면 인정할게요. 이거는 미친놈 인정할게요. 뭐 붓고 뿌리죠. 그쵸? 이거 게임 터졌는데요? 다크 사운드 시작합니다. 자 스캔 뿌려주고 이거 탱크에 터졌는데요. 붙었어요. 이거 터졌는데요. 탱크가 없어지면은 이거 탱크 죽으면 탱크 그리고 터졌습니다. 본진 다크 이러면, 스캔은 무한하지 않아요. 이러면 드라군 앞마당 푸시 너무 까다로워. 도재욱! 너무 까다로워. 양쪽으로 압박 주고 있는 도재욱 선수입니다. 그 와중에 다크 살렸습니다. 이러면 예, 다시 가성에. 병력이 어느 정도 묶이게 되고요. 그렇죠. 농성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거 움직임 너무 좋은데요, 지금.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영호 선수가 지금 팩토리나 인프라는 잘 늘어나고 있어. 투다크도 왔어요. 투다크입니다. 투다크도 왔어요. 이거 어떻게 막아요? 않아요. 털에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스캔도 없고 예. 스캔 이제 한 대 다시. 그리고 자, 다크 본진 다크는 어떻게 됐죠? 본진 다크 썰고 있죠? 몇 킬? 썰고 있어요. 7킬! 도재욱 선수! 자 그래도 이것도 막았어요. 막았다고 이거를요? 막긴 막았어요. 예, 본진 다크도 막았고 앞마당 다크와 드라군도 다 정리했어요. 일단은
근데 아비터 테크. 자 그러면 누가 득실? 셔틀 셔틀 리버 설마. 와! 와 리버 와, 컴보 오늘 뭐야? 와! 야 이게 뭡니까? 뭐야 도재형 오늘 뭐야? 도재형 뭐야? 자 이러면서 트리플 초. 오 멋있는데? 프로브 보고 있고요. 와 도재형 멋있는데? 아니 이거 콤보가 1타 2타 3타 4타 지금 5타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비터 6타 준비 중. 자 그러면서 저... 리버 2리버까지. 예. 야, 이쪽 다 안 되겠네. 도적 썼습니다. 와 막긴 막았어요. 그 예. 와중에 또 이거 리버 타 있지 않나요? 다크 타 있네. 리버 다크 타 리버. 어 이거 탱크 하나 또 쏘고 죽었죠. 와 안 죽었어요? 탱크 빨개요. 위에 탱크 양쪽 아빠 질러트라고 이거 언덕 사이에 리버가 사이에 지금 이용호 선수가 예. 움직임이 못 따라가고 있어. 도재욱의 움직임을 이번에는 아까 우리 은철이를 속도로 뺐냐? 이러는 것 같습니다. 속도 더 내고 있는 도재욱 선수. 네, 탱크가 살 수가 없. 탱크 다 깨져서 이거 멀티 못 시켜. 예 맞아요. 빼야 됩니다. 커맨드 들어가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죠. 9킬. 와 도재욱이 이거 마지막 예. 프로토스 오늘 윤철이 이렇게 해줬는데 지면 안 된다. 야 이거 폭주. 이거 거의 승리 폭죽입니다 이거는. 폭죽 제! 제! 경기 끝났습니다. 도재욱 선수가 마무리! 이번 판은 도재욱 선수가 140km로 계속 달렸네요. 별풍선 천개 터졌는데. 어디 비선이님 1000개. 아, 고맙습니다. 아, 토스 네. 광팬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기 비선이님 잠깐 정리를 한번 들어보고. 와, 아니 이거는 뭐 그냥 토스 수건 사업 해결. 정리할 게 1등. 정리할 게 있나요? 아, 예. 그냥 게임 시작부터 도재욱이 그냥 공격만 했어요. 공격 GG. 이야. 이영호 상대로. 아, 저는 너무 좋았던 플레이가 뭐냐면 예. 리버 이후에 투다크 걸어간 거. 그리고 딱 그 전장을 딱 보고 그 사이즈라 그러죠. 딱 그 네. 유닛의 구성과 사이즈를 보고 여기선 확실히 싸고 여기선 확실히 빼고 이 판단부터 해서 투다크 나왔을 때도 바로 탱크 썰고 네. 무리하지 않고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탱크 썰고 귀찮게 해주고 멀텐 유저하고 더 중요한 거는 후 또 투다크 후 또 투다크 그 다음에 드라곤 그리고 또 리버 그리고 또 멀티총 리버. 예. 네. 막 로키 하이킹 막 진짜. 아 이건 진짜. 이영호 선수를 갖 데려다 놓고. 네네네네. 와. 이거는 그냥 하루 종일 압도한 거죠. 이게 이영호도 근데. 예. 네. 정말 말도 안 되게 막았는데 이게 다른 타라님은 어떻게 막아요 이거를? 예? 네? 도재욱 선수가 오늘 태양의 네. 제국에서 나온 이유가 있었네요. 야 토스팀이 네. 우승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천 좀 많이 해주십시오. 추천 수가 오늘 예, 514개인데 자 비서이님 별풍선 1000개 토스의 수건 사업 해결. 네, 고맙습니다. 자 1000개 감사합니다. 찔기지 여기 23번.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 방송 시간은 지금 이제 9시 20분 딱 지났는데 경기 시간은 진짜 시간은 꽤 됐는데 예. 이게 지금 저는 한 7시 반 같아요. 예.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경기도 스피디어 굉장히. 예. 자 이렇게 해서 정말 토스가 개막전 꼴등, 2주차 꼴등, 와. 막 테란들이 미쳐 날뛰면서 선동을 킬, 역을 킬 막 이러고 있을 때 오늘 토스가 싹 쓸어담고 가을이다잉. 예 오늘 장윤철이 4승 1패, 네. 도재욱이 1승 0패. 아, 변현재는 버스 타고. 어, 이러면 변현재 선수 다음 주에 또 보여줘야죠. 장윤철 선수가 받게, 주장이에요. 픽을 받게 되면. 네. 장윤철 선수는 그러면 이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도재욱 변현재 가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있고. 경기력이 너무 네. 진짜로 그냥 좋았어요. 경기력이. 그렇죠. 약간 그 평점 매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짜 오늘 거의 다 9점대의 경기력이 계속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 제 시간이 좀 7시 반 같다니까요. 신기하다. 예. 저거 분발해야 되고. 저거 분발해야 돼. 네, 오늘 김민철 선수도 올드 빵킬. 그리고 김민철 선수도 확실히 예. 그 아직 킬 수가 없는 것도 조금 그렇고 김명훈 김민철이 지금 안 보여요. 조일장은 아직 나오지도 못했어요. 한 번도요? 저것도 너무 치열하네요. 승가 승리 쌓아야 할 사람이 너무 많네요, 지금. 챌린지 예. 갔다 오셔야지 뭐. 챌린지 해야지. 해야지 뭐. 네. 자, 결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올킬 상금 누적이 되고요. 이거는 토스 팀 저그 팀이 조금 약간 치고 올라가줘야 돼. 그리고 테란 팀은 이제요 지금 이제우 한 주 없으니까 나 없으니까 예, 우승 못했어요. 네. 약간 자리 싸움이 또 치열해질 것 같고요. 네. 재밌게, 네, 재밌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종채는 늘 다음 주가 기대가 되고 네. 뭐 이번 주가 기대가 되고 자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레종채 바로 내일 이어지는데요. 레종채도 지금 뭐 이영환 감독의 경질이냐 그리고 이제 서지수 선수 보혜 선수 석하보 카덴지 보혜가 다 출격하는 상황에서 이영환 선수가 이끌고 있는 저그팀 만약에 저그팀이 또 꼴찌라면 이영환 감독은 경질이 되고 박재혁 감독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그게 정해져 있어요? 박재혁으로? 예. 2번 박재혁. 1번 이영환, 네. 2번 박재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도 라인업 공개하니까 내일 재밌 남종채보다 더 재밌겠네 이러시는 분들이 이거 누나가 일이 오랜만에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누나가 네. 내일 경기하고 나서 또 한동안 또 일한답니다. 아, 그러니까 이영환이 아씨 하필이면 왜 그러니까 하필이면 위기의 순간에 왜 갑자기 더 생각을 왜 한가해지셨어요? 누나 네. 나 죽어를 이영환이 서지수한테 해야 되는 상황. 영환이가 큰일 났네. 그러니까 내일 약간 뭔가 작전을 좀 더 잘 세워서 꼴찌를 예. 면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꼴찌만 한 주만 안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한 번만 끌으면 다시 새로 고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파이팅. 기대시기 바라고. 야, 진짜 종일장 김명은 나 피가 안 되면은. 챌린지 가야지. 챌린지 가서 4킬하고 올라가면 돼요. 근데 챌린지가 요즘 안 쉽던데. 요새도 뭐 유영진 뭐 네. 그러니까 엄청 세요 다. 네. 다 미쳐가지고 챌린지가 챌린지가 아니요. 그렇죠. 챌린지도 다 킬이 안 나고 챌린지도 네. 도재욱도 나오고요. 변현재도 네. 나오고요. 그렇죠. 다 나옵니다. 유영진이 네. 거기서 포인트 쌓아가지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확 엉켜버리고. 근데 확실히 종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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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는 거의 여포였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쉽지는 않은 게 종족 최강전이다. 그리고 그 경험이 또 누적이 되고 쌓여야 또 이게 또 강한 카드가 또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야, 왜냐면 이 정도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으니 뭐. 맞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계속 이게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이 나오고 있으니 자기도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을 그러니까. 보여줘야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미쳐야지 진짜 미친 걸 따지면은. 예, 그죠 그죠. 자 그런 경기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종족 최강전 시리즈에 많은 응원과 격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했던 KCM 종족 최강전 2020 세 번째 시즌 3주차 경기 프로토스가 힘을 한번 썼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 방송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통 도우미의 퀸프라임 그리고 스카이윈드 아쿠아핑 아까 게임 연출의 최덕규 도움 말씀의 임진목 해설진의 캐스터 김철민이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경기기로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